특히 스몰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삼표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성장기업 분석팀을 맡고 있는 김삼표 팀장입니다. 스몰캡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채널K 통해서는 방송으로 좀 자주 찾아뵙는 편인데 오늘 상승민 손님 처음 뵙고 네.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거부터 누르셔야 됩니다. 지난번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숫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PD님 좋아하셨으니까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확실하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반기 우리 코스닥의 개미 투자자 총 매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그 6월 말 기준이죠. 네.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연간 누계를 훌쩍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조 원대. 네, 무려 7.7조 예.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증시만 보면 나스닥이 핫하다. 그다음에 나스닥 100, 빅테크 5가 핫하다 하지만 그들 주식들보다 많이 오른 게 우리 코스닥 지수죠.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 4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네. 어느새 800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10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상반기 코스닥 분야에서 가장 핫했던 이제 스몰캡을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팀에서 매달 이제 발간하고 있는 스몰캡 월보를 이제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5월 월보 때 제목이 그 허브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따봤던 건데요. 그 허브의 H는 하이테크, 그러니까 이른바 반도체 그 소부장 종목들을 포함해서 그 약간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선별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언택트의 U자입니다. 카카오 네이버를 위시해서 수많은 이제 그 언택트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져가는 국면이고 네. 산업구조가 바뀜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은 돈을 그 빨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B 같은 경우에는 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이제 네. 개인 그 매수 대금이나 대기 자금들이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돈이 많이 쏠릴 수 있는 곳은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바이오 분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 성장 분야고요. 팀장님 지금 상당히 떨고 계신데요. 네. 떨지 마시고 청문회하는 거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제목만 보면 언택트 시대에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의 방송이지만 저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기업 이야기도 물어볼 텐데 키움증권 당연한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링할 수 있는 기업은 정확하게 제가 볼 때 10%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하는 대신 이 익담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보니까 그냥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 낮네 그러면서 사고 이런 식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실패할 경우가 많아서 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포트를 어떻게 보고 리포트 안에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먼저 키움증권에 제가 왔으니까 키움증권에서 이제 우리 스몰캔 팀장님이시니까 상반기 중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실 텐데 분석을 해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핫한 네네. 종목 한두 가지만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그 세일즈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허브를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하이테크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쪽에 진입하기가 여간 이렇게 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쪽이 향후 이제 공정에 많이 채택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자, 애널링이 네. 어떤 겁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전공정 장비 중에 네. 일부다라고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는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나 ASML 같은 글로벌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이다.
근데 유일하게 예. 이오테크니스가 첫 깃발을 꼽는 장비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예. 여러분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반도체 제조사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죠. 맞습니다. 근데 제조를 하려면 뭔가 필요한 장비가 네네. 있습니다. 그게 전공정이죠. 네네. 프론트엔드에서. 그다음에 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이제 검사도 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공정 업체는 뭐 한국에는 여러 업체가 있죠. 가령 PSK나 테스라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오테크닉스도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전공정에서 어떤 장비?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지금 그 반도체 전공정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가장 중요한 공정 자체가 회로 형성을 하고 식각을 하는 그런 구간에 이제 밀집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그 전공정을 수행하기 적합한 상태로 그 특성을 변환시키는 장비를 그 말한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뭐 그 식각이나 아니면은 그 뭐 포토 공정이라고 하죠. 그 마스크를 대놓고 회로 패턴을 설계하는 공정 같은 이제 주요한 공정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외 업체들이 그 독식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력이 예. 필요한 장비처럼 맞습니다. 들리네요. 예, 예. 여러분 이따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게 상반기에 키움증권에서 뽑았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 비분에서 핫한 종목도 소개한 건데요. 제가 일찍 와가지고 하반기에 그러면 기대하는 핫한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몇 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제가 공개하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오테크닉스 네. 또 하나 다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뭐 언택트 쪽에서는 네. 인크로스라는 인크로스. 회사가 조금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메드팩토가 아마 가장 좀 핫하지 않았을까? 메드팩토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한 다섯 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바닥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반기에도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도 이미 거의 500% 수익률이 올라온 이 메드팩토라는 이 바이오 회사 하반기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약 개발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가장 이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항암 치료 신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글로벌 최초 신약을 뭐 항암 기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회사가 없거든요. 아, 자, 예, 예. 글로벌 최초라고 하면 예, 예. 특정 질병에 그렇죠. 대한 처음 약이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수많은 종류의 암 종이 있는데 1차 치료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가 그 가장 높다라고 해서 의사들이 1차적으로 처방하는 약 이게 1차 치료제고 네. 1차 치료제가 듣지 않으면 2차 치료제를 처방을 합니다. 네. 더 독하고 부작용도 많지만 어쨌든 1차 치료제가 안 들었을 때 쓰는 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3차, 4차까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시장은 1차 치료시장입니다. 예, 예. 워낙 이제 뭐 암종별로 뭐 이를테면은 그 비소세포 폐암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머크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요. 글로벌 네, 그렇죠. 빅플레이어죠. 맞습니다. 네. 뭐 참고로 이 그 머크가 이제 글로벌 그 제약사긴 하지만 네. 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머크와 미국의 머크는 다른 회사입니다. 아.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뭐 뿌리는 같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키트루다 같은 그 신약 물질 아니 그 항암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된 시장만 암종별로 그 5조에서 10조를 웃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혹은 이제 그 라이선스를 그 아웃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입 금액이 크기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자, 바이오 그러면 한 번 잘 잡으면 대박 나죠. 근데 그 많은 바이오를 이제 어떤 업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지 어떤 업체는 손대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좀 그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팀장님이 볼 때는 당연히 그 업체에 가서 탐방을 하면 그 업체는 당연히 자기네 좋다고 얘기할 텐데 그래도 그걸 가르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바이오 회사를 볼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집착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될 것이냐라는 네. 약간 캘린더 매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거는 임상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 실제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빅파마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제 팔리느냐 사실 바이오텍 주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상 단계가 여러 차례의 자금 조달을 거치면서 3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데이터 발표는 곧 한다라고만 네. 얘기 나오고 예. 어떤 부분은 그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3상까지 그 정말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빅파마들이 예. 근데 전임상 예.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가령 미국에서 임상 일상한다 그러면 뭐 하나보다 하지만 그게 수천억 이렇게 드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뭐 이상을 한다 그러면 자본금 1,200억 가지고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로서 정말 수십 배씩 뛰어먹는 네. 세력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 그 어떤 적응증을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자세하게 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결국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백도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몇 년 전에 한미약품이 그렇죠. 여러 개 백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맨 최초 받는 업프런트의 규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몇 조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약이 잘 팔린다면 그이라는 가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많이 그 공시가 되고 있지만 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맨 처음에 받는 업프런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뭐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네. 그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이제 약간 네. 우리도 잠깐 네네. 팩트를 해서 아까 매드팩토라는 네네. 회사가 상반기에도 핫했지만 하반기에도 네. 핫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그렇죠. 하셨는데 자, 이 회사는 임상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이 벡토서티비라고 하는 물질 중심으로 해서 9가지 정도 파이프라인이고요. 신규로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물질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TGF 베타라고 하는 저해제 물질로 그 파이프라인이 위암이나 대장암 특히 이제 비소세포 폐암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네. 전임상과 그 이상 정도에 대부분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우리가 네. 지금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임상 네. 하나만 하더라도 네. 수백억 수천억 드는데 지금 현재 9개의 임상을 해야 되는 네.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회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 3상이 들어갈 때 보통 가장 대규모로 임상이 네. 진행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 타겟하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환자 임상 환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더더욱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상이 진행되기 전에 보통 가능성이 높은 신약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이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자. 예. 이제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과정이 예, 예. 임상을 3상에서 그런 것도 아니죠. 1상 네. 중간에서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전임상 단계에서도 될 수 예,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쪽 책을 열심히 네, 공부하고 네.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과 가령 암이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이 암을 치료하는 게 단 10%만 네. 되더라도 네. 이 빅파마들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90%가 부작용이나 하더라도 네. 10%에 주의를 하니까 결국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임상 가능성이 네.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럼 매뉴팩토는 9개를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근원이 되는 물질은 아직까지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회사 네. 입장에서도. 그
상장이 작년에 됐던 회사인데 네. 그 모든 파이프라인에 인력을 그 무한대로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높은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 조달을 해서라도 집중을 해야 될 파이프라인 이런 네. 게 이제 어느 정도 회사 쪽에서도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결국 이제 바이오 어떤 바이오텍을 골라야 되느냐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결국 그 될 만한 회사는 삼성까지 갈 필요도 없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기존의 그 타겟하는 시장의 크기와는 별도로 결국 이 회사가 그 본인들한테 빅파마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예, 건데 예. 빅파마들 입장에서 우리의 경쟁사가 이 회사랑 이를테면은 병용 그 치료가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진행되는데 데이터가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기에 그렇죠. 이 회사 물질을 갖고 와서 사장을 시키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빅파마들 관점에서 과연 이 회사의 신약 물질이 그냥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 회사가 뭐 수십 조씩 먹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가장 그 중요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예.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저도 지금 네. 몰랐던 이야기를 알았는데 사실 빅테크 이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독점 판정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유가 무차별적으로 기업을 인수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업을 인수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업들이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인수해서 죽여버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그렇죠. 그 과정도 이걸 시장에 내놓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물질이 좋네 그러면 자기네가 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죽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도 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ORR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임상 지표인데 네네. 이제 그 종양의 크기가 30% 이하로 줄어들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30% 이상 줄어든 환자의 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진행 생존율이라는 또 지표도 있는데 그 이 약 투여해서 얼마나 더 살게 되느냐라는 건데 불과 한 3, 4개월 정도 그 생존 기간을 늘리는데 거의 형성된 시장이 수십조 이상입니다. 자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들은 야, 이 약이 이 신물질이 수십조 수백조에 네. 있는 시장에 먹힐 수 있어 그 분야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탐방을 통해서든 아니면 네. 그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든 키움증권 리포트를 봐라. 아, 뭐 그것도 아주 뭐 좋은 팁이고요. 네. 결국 이제 회사가 발표하는 그 중간 데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임상이 종료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그 임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 자체가 그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문 기사는 대부분 그 업체가 일종의 보도자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스몰캡 바이오 쪽에서 괜찮은 회사를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리포트 증권사가 발행 애널리스트들께서 발견하신 리포트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리포트들이 과거에 없어진 회사들도 좋게 평가한 리포트도 분명히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 리포트를 볼 때는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봐야 되나요? 결국 그 리포트에서는 회사에서 발표한 데이터 아니면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담는 예, 과정일 예.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회사의 그 주요한 연구진들이 혹은 대표이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 신약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라고 하는 부분은 그 뭐 글로벌 유력 저널에 네. 뭐 기고가 된 적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임상을 그 대행하는 파트너는 얼마나 이제 실력이 있는 검증된 업체인지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파트너링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네. 어떤 빅파마들인지 요런 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네. 결론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실 때 분명히 리포트에는
관련된 빅파마 언급이 되겠죠. 네. 저 우리들이 들어본 회사 뭐 가령 존슨앤존슨이나 네. 그다음에 머크나 아니면 뭐 화이자,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예. 뭐 엘라이 릴리, 예. 이런 회사를 좀 많이 들어본 회사다. 그럼 일단 좋게 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느냐, 그렇죠. 뭐 뜬금없이 뭐 바이오 왔다 나오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 바이오 경력이나 뭐 가령 그런 논문을 좀 많이 썼던 것이니 그런 게 있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전체 시장 규모라 이런 게 당연히 나오겠죠. 네네. 그런 규모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 좋다 하는 그렇죠. 것은 걸러라. 맞습니다. 예. 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키움증권 리포트만 보자. 뭐 그런 과정을 그 일단 먼저 거치고 이제 네. 종목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네. 자, 이게 앞부분에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만 스몰캡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를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재무제표들이 쭉 네.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PER, PSR 등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법 책을 보면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가니까 수익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제 팀장님이 볼 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중요시하게 보는 게 낫다. 그런데 이게 매번 그럴 때가 아니라 요즘처럼 금리가 낮거나 네. 뭐 이 전염병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표가 낫고 뭐 1, 2년 후에 금리가 좀씩 올라갈 수 있죠.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는 어떤 지표를 봐라.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그 뭐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 계신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액 성장률 중요하고 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회사인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그 상대 그 가치가 싸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PER, P 그 BR 뭐 EBITDA 뭐 이런 네네. 지표들로 설명이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게 특정한 기준이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있으면은 그렇죠. 뭐 수익이 정해져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 회사가 얼마나 그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체력이 그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그 몇 가지 지표들을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매출액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인당 매출액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언택트 주식들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네. 산업 구조는 분명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뭐 그 흔히 말하는 구경제 관련된 주식들이 뭐 지금 이제 후배 애널리스트 말을 들어보면은 제가 보는 섹터가 구경제인데 그 전부 다 그 스모캡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뭐 관련 시총을 네. 다 합쳐도 사실은 이제 그 뭐 언택트 대표주 그 한 종목 시총에 네. 못 미치는 섹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제조업에 대한 변화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럼 옛날에는 5년에 한 달씩 바꿨을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은 10년에 한번 바꾸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안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면 인구가 많아서 젊은 층에 인구가 많아서 차를 사든지 그렇죠. 뭐 제조업 더 물건을 더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 차화정이나 중우장대형 산업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이제 매출액 성장보다는 인당 매출액의 증가 추이를 보자라고 예.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고 점점 이제 사람 손이 그 사람 손을 안 거치는 비즈니스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이익 성장성 중요하죠. 근데 네. 네. 사실은 영업이익이 어쨌든 이제 뭐 비용 항목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그 이컫는 용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그 곱씹어 보면 결국 영업이익 규모나 추이보다는 어떤 비용을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그 기술 기업일 경우에 요즘에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롭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자산화가 되는 개발비 네.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 회사가 미래 먹거리 창출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 그 유지 그리고 주력 제품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비용화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사실 영업이익으로 얼마든지 그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그 기업 활동의 핵심이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회사가 개발비나 연구비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지 그게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 트렌드는 올라가고 있는지 저는 이게 사실은 영업이익 규모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그 기준으로 삼는 게 PER이잖아요. 네. PER은 일단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순이익이 나오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 처음에 연구개발비나 공장을 투자해서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면 순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즉 이런 시기 성장주의 금리가 낮고 세상이 혼잡한 시기에는 결국 성장주가 주목을 받는데 네. 그 성장주를 PER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안을 봤더니 연구개발비나 이런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감가상각비가 날라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쁘게 보지 말자. 맞습니다. 차라리 그걸 이익에 합친 상황에서 PER을 계산하는 것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로는 네. 아까 뭐 PBR, PER 그 EBITDA 말씀드렸지만 PER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고퍼 주식이 유망하고 접어 맞아요. 주식이 위험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그 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자 고퍼라고 해서 위험하다 이건 사실 버려야 될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센 놈이 더 세거든요. 네. 싼 게 비지떡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퍼다. 저퍼라는 얘기는 주가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왜 쌀까는 미래에 앞으로 성장성이 없을 경우에 싼 거고 맞습니다. 고퍼라는 얘기는 미래에 더 많은 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물론 이제 바이오는 사실 그건 제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 부분 고퍼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지 말자.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청자분들이 볼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설명 방법은 이를테면 30배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주 높은 밸류를 주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예. 있죠. 네. 물론 실적이 안 나와도 뭐 PR은 얼마든지 높아질 네. 수 있지만. 네. 정상적인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30배다 그러면 거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30배, 리노공업이 한 30배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6배를 받고 있는 아주 그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그런 그 돈도 잘 벌고 재무제표도 우량하고 거의 뭐 이제 황금성 측면에서는 그냥 당장 상폐를 시켜도 좋을 뭐 그런 회사가 있다고 예. 치면요. 결국 그 이게 배수 기준으로 봤을 때 3배수가 이게 줄어들면 6배를 받고 있던 기업은 반토막이 납니다. 상당히 빠르게. 근데 네. 30배를 받고 있던 기업은 뭐 3배수 정도가 이제 뭐 빠지더라도 예. 그 결국에는 10% 조정 받는 네. 거에서 그치고 다시 이제 높은 멀티플이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 실적 성장이 나타날 때 그만큼 회복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아까 우리가 네. 바이오 얘기를 했었으니까 바이오하고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IT 기업이라고 네. 보셔야 되잖아요. IT 기업의 스몰캡인데 바이오 상황에서 고퍼로 봐라 그러면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이오는 사실 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리포트 상에 있는 아까 말씀드리는 빅파마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느냐
이 물질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대표이사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IT나 이쪽 제조업 분야에서 스몰캡에서는 이제 차라리 고포가 낫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네요. 네네, 그 정도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기준에서 이 IT 관련 스몰캡에서 그 기준에서 볼 때 키움증권에서 상당히 잘 뽑았다 하는 네. 상반기 그런 기업이 아까 이오테크닉스 말고 이오테크닉스와 뭐 파크시스템스 같은 회사들이 파크시스템스.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파크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자현미경? 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자현미경? 그 적용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회사가 주력으로 그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곳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EUV 쪽인가 보죠? EUV 쪽보다는 약간 웨이퍼 검사 쪽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예. 현미경이 들어간다는 건 저 오늘 또 배우고. 네. 전자현미경은 뭐 모든 산업 분야에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네.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뭐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이 회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접촉 없이 또 표면을 3D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고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개량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문제점을 그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좀 그 강점이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겠습니다. 그게 스펙마다 다른데요. 네. 지금 이제 뭐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매출처 중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마이크론에서 실제 어떤 공정에 그 원자현미경을 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공정이다. 네. 근데 이제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동 속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아주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뭐 여러 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스펙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제 고가의 장비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수천만 원대에서 그 뭐 한 3억 내외까지도 다양한 표준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 앞에 이오테크닉스도 그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회사 이름이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 예. 이들 주가 상승이 좋았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았고 네. 그리고 그만큼 하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한 장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1등을 할 수 있는 장비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하이 멀티플이 용인이 됐던 거죠. 아, 잠깐만 이게 우리 지금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에 허진영님, 박경수님, UKP님, 이민희님, 임지훈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채팅만 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도 좀 하시고 우리 팀장님 지금 열심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응원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왕 말씀 나온 게 그렇다면 반도체나 이 스몰캡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의 스몰캡 부분에서 그 핵심적으로 좀 좋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 그 모든 산업에 다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할 텐데 반도체는 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만이나 일본 업체 뭐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면 앞에 그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 정도 시장 규모가 될까? 시장 규모가 안 되는데 글로벌 경쟁력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으나 네. 그 신규 공정이 도입되는 구간에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의 대안이 이 회사에 이 장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더라도 네. 그 시장 성장 가능성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실적 개선에는 기여를 유의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이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됐을 때 이제 주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팀장님 여기 네. 보면 매드팩토 아까 우리가 네. 근데 매드팩토 무상증자는 성공한 걸로 평가시 이게 뭐 상당히 좀 애매한 예. 질문이긴 한데요. 네. 무상증자 했나 보죠? 예, 무상증자를 했는데 네. 그 무상증자의 성공 여부는 결국 주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무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그 무상증자 이전보다 떨어지면 실패한 거고 그렇죠.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단가 주식 단가 측면에서는 착시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늘어났느냐에 의해서 성공 그렇죠.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고 네.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표면 주가로 네.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주식이 작은 주식수가 작은 주가는 높으니까 너무 비싸게 보이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결국 시가총액으로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 무상증자 후에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그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네. 성공한 것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네. 아 이거 PD님 이거 1, 2, 3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몰캡 섹터가 워낙 다양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질문을 한번 그 부탁받은 게 있는데 네. 오늘 새벽 미국장 마감하고 테라다인 아시죠? 네네. 테라다인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테라다인이 핸들러, 테스트 뭐 네. 이런 회사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테크윙이 네. 그 뭐 규모는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비슷한 업종이에요. 근데 그 테라다인이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도 예상치로 훌쩍 그냥 네. 보통이 아니고 엄청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미국만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에 있는 메모리 왜 메모리는 또 삼성 하이닉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쪽에 테스트 시장이 있을 텐데 왜 테라다인 주가는 연일 신고점을 넘어가는데 네. 글로벌 경쟁력이 테크닉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테크닉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다인을 포함한 동종 그 장비 회사들과 어느 정도는 인라인하게 그 멀티플 확장이 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복합 테스터 그 장비의 경우에는 그 결국 S사를 들어가느냐에 그렇죠. 삼성전자 게임이거든요. S사는 네.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뭐 화성 평택 뭐 용인 뭐 청주 등을 위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팹 그 증설부터 해서 네. 시안 우시를 포함한 해외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설 릴레이가 펼쳐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단기적으로 뭐 디램 가격이 뭐 3분기 때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앞으로 나와 있는 증설 로드맵에 연동하는 게 이제 장비 업체들이고 기존의 특정 고객사 위주로 이제 지배력을 갖고 갔었다면 결국에는 그 1위 사업자의 그 메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멀티플도 높이고 실적은 당연하고 주가는 또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멀티플이 좀 왜 이렇게 싸지라고 그 인식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그 회사를 못 들어갔다라는 건데 결국 뭐 그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 들어갈 수 있답니까? 아 이거는 뭐 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뭐 저희는 이제 그 보고서 톤 상으로는 네. 상당히 좀 이제 가능성이 그,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찬스정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얘기 우리가 전반기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반기 얘기는 못했는데 하반기에도 코스닥 지수는 좀 더 지금 현재 800포인트 가까이 와 있는데 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가 레벨 자체는 네. 사실 뭐 그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더 높아진다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들, 예. 뭐 언택트든 바이오든 뭐 소부장이든 계속 갈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몇 개가 미끄러져도 네. 코스닥은 지수가 레벨 다운 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그 시장 주도 카테고리나 핵심 종목들의 강세는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팀장님께서 이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컴플라이언스 상관없기 때문에 네. 막 얘기해도 되니까 제가 막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상반기 아까 HUB 허브라고 네. 해서 그 H는 뭐였죠? 하이테크. 하이테크. 네. U는 언택트. B는 바이오였어요. 네.
자, 하반기에 이 소부장, 이 조그만 이 스몰캡을 이끌 수 있는 섹터는 또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이제 허브 플러스 이제 그 K 방역 관련 주식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방역. 네. 그래서 뭐 허브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일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언택트 쪽 관련돼서 그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하반기까지 연결을 시켜드리면 저희가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인크로스를 인크로스. 보고 있습니다. 예. 인크로스는 어떤 소재를? 미디어 랩스하고요. 뭐 네. 국내 1위 사업자는 나스미디어 그리고 이제 2위 사업자는 CJ 계열의 메조미디어. 그때 그리고 이제 3위 업체가 이제 인크로스인데요. 네. 작년 2월달에 SK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SKT 자회사고요. 결국 이제 미디어 랩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결국 광고 그 취급고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바닥인데 이 회사가 신규 비즈니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T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T? 예, T딜. SKT 치질도 아니고 T딜. 맞습니다. 네. 뭐 T맵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T전화라든지. 네,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성 있는 서비스에 T자를 붙이는데 솔직히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뭐 그 이커머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예, 안 했죠. 예. 근데 이제 누구나 받아볼 수신 동의만 하면은 받아볼 수 있는 문자 메시지로 그 나의 신상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필요로 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대폭 할인율을 적용해서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그거는 스팸이 아니죠. 사실 네. 문자 메시지가 돈은 많이 받는 경우가 선거철이에요. 네. 선거철에 각 후보들이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케팅으로 이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스팸 처리 해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히 네. 그래서 빅데이터와 AI 그 기술 접목이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딘가 흔적을 남깁니다. 네, 네, 네. 이게 뭐 위치 데이터라든지 네, 네. 뭐 백화점을 자주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 구매 그 이력 중에서 상당히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전화 목록이 뭐 그 어디를 향한다든지 예. 뭐 그런 이를테면 식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의 구매 패턴과 지금 현재 그 구매가 이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네. 광고주들이 이제 제안한 품목들을 그 푸시를 해준다고 했을 때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예. 우리 안정선 부사장님 여기 스몰캡이라 LG전자 전망을 사실 그건 제가 전화드릴 테니까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최효신님 안녕하세요. 우리 찰스님 찰스 아시죠? 철수 정철수님 네. 철수님의 이 지금 댓글을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미 네.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SKT딜이라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라면 단가가 뻔할 텐데 그게 네. 수익이 되겠느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네. 뭐 인센티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 뭐 벽걸이형 에어컨을 네. 판매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최저가보다 그 더 싸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이제 그 구매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자에 클릭해서 넘어간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예예. 그러면 그 몰이 저기 인크로스의 몰로 넘어가는 모양이죠? 이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웹상에 이제 그 모아놓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구매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뭐 혹시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인크로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크로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2,500억 정도에서 그 근데 하반기에 이런 맞나 이거는 되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2,500억 맞는지 예. 우리 찰스 정님 알려주세요. 아 마무리하라고 그러네. 아, 예, 예. 아까 제가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대화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이렇게 관심을 못 받다가 최근에 매출액이 급성장한 기업이 그러니까 맥
맥ICS입니다. 맥ICS라고 그걸 앞으로 이제 큐엠에서 리포트로 발견하실 예정입니다. 아, 저희가 월보를 통해서 이미 이미 한 세 차례 이상 그 발간을 했었고요. 네. 그 회사를 상당히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좀 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코로나 관련돼서 아직도 2,687억 맞네요. 아 그러면 비슷하네요. 예. 그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2,700억 정도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연말 기준으로 시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 이것도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뭐 그 방송 전에 그 목표 주가 투자하기 한번 실적 추정 등등을 해서 이제 레포트 보는 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한번 예. 좀 그 브리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결국 이제 이 목표 주가 부분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유망하고 이 TDL과 관련된 그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는 제일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 거다. 자, 여기서 네. 그러면 중요합니다. 제일 높은 밸류에이션은 몇 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시장에서 아. 그 25배에서 30배 정도 받으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는 지금 몇 배 받고 있는 겁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네. 저도 이제 저희 팀에서 그 담당 애널리스트가 올해 순익 추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좀 기억을 네. 안 나는데 네. 대략 지금은 한 15배 아.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지금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피해가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아까 네. 맥 ICS 네네. 어떤 기업입니까? 회사는 우리나라 유일한 이제 인공호흡기 그 제조업체고요. 예, 파주에 이제 위치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1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그게? 그 의외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그 트럼프가 특별 지시를 해서 코로나 초기에 자동차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거기 그 이게 그렇죠. 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약간 조악한 정도 수준이고 GM의 명령을 했죠. 맞습니다. 공급 명령? 네. 네.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품목들은 아니라서 네. 뭐 말 그대로 그냥 응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임시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그러면 뭐 최근에 이 폐렴이잖아요. 네네. 코비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겠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128억을 했던 회사인데요. 네. 6월 달 관세청에 그 인공호흡기 그 뭐 HS 코드라고 하는데 네. 그 코드로 따면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 매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 한 달 관세청 데이터에서 나왔던 매출액이 작년 연간 숫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월별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먹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확 늘어났어. 네. 내년은 코로나가 사라지면 확 줄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결국 이제 이 회사가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네. 대기질 악화와 인구 고령화를 통한 호흡기 치료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대전제가 있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 기회라든지 성장 기회가 뭐 갑자기 이제 그 앞당겨졌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넨 바이오 수출로 방송 채팅에 이거 뭡니까? 제넨 바이오 수출 여쭤보시다가 발음이 끝난 것 같은데. 예, 뭐 그 제넨 바이오 주주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질문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찰스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네. 인크루스가 SKT 2,500만 명의 네. 고객풀 뭐 잠정 가망 고객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매출 전환시킬 것인가. 그러면 SKT의 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11번가? 아, 11번가. 그거 예, 예. 겹치는 거 아닙니까? 11번가와도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워천다이징 측면에서. 예. 잠시만요. 맥아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 안 보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아 예. 거기 메가 ICS가 저희 키움증권 그 STS 기준으로 증거금 100% 종목이에요. 그래서 투자 시에는 유의가 그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전달해 드립니다. 왜 투자 증거금 100 투자 증거금 100%는 뭐 관리 종목 아닙니까? 그 거래량이 적어서 3년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이었고요, 작년까지. 아, 그러면 예. 원래 3분기 아니 3년 연속입니까? 4년 연속? 4년 연속 그러면 상장 폐지 관리입니다. 예. 올해는 일단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이미 1분기 때 그 흑자 결산을 했고요. 2분기 때는 뭐 그 대폭 성장한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앞부분 제가 질문했던 건 아직 답을 안 해. 제가 막 이것저것 해서 죄송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확 늘어나서 좋아. 근데 네네. 내년에 코로나가 백신 나와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뭐 아무리 대기질이든 그 고령화라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을 따라올 수 없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호흡기 자체는 뭐 한 1년 이내에 피크 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네. 이제 그 호흡기 치료 시장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네.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뭐 코골이 환자나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대상으로 양악기도 만들 수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역 예산이 이제 체계적으로 집행되는 첫 해가 어떻게 보면 내년일 겁니다. 예. 올해는 신흥국에는 선진국과는 달리 이 호흡기 치료 기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지금 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신흥국들입니다. 근데 의료기기의 성격은 한 번 들어가면 다른 회사들이 그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를테면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했던 그 소모품들, 네. 비강 캐눌라라든지 이게 그 인공호흡과 연결이 되는 그런 서킷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회사 것만 그 장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장의 토대는 오히려 더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세동기라고 네. 하죠. 심장 이게 관련해서 지하철역마다 주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인공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난 일요일 날 전국의 호흡기 클리닉을 1,000개소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병상도 들어갈 거고 네. 인공호흡기도 이제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될 거고 그 이외에 그 공공시설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상시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변종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독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초기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비말이라 해가지고 마스크 끼는데 인공호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이라도 이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폐손상이 그 빠르게 일어나는 병인데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초기에 인공호흡기를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고령 네.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면 경쟁업체가 끼어들 수 있는데 네. 이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이제 호흡기 치료기기는 약간 구별이 되는데요. 네.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좀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2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 진입도 힘들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 측면에서도 카피가 좀 어려운 제품이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호흡기 치료기 쪽은 오히려 이 회사가 판가도 제일 높고 그리고 기술력 수준도 제일 높은 품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하신 게 지난번에 한 석 달 전일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GM의 긴급명령 통해서 네. 니네 산소호흡기 만들어라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 정도면 네. 이 기술력이 높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펙이 너무 좀 다양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마다 경증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도 사건까지 해야 되는 아주 중증 환자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증상의 단계별로 적용하는 인공호흡기나 호흡기 치료기가 다 달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주력으로 프로모션을 할 그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환자군이든지 그 원스톱으로 그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만큼 이제 그 구동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잘 구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 일이죠. 예. 이게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그렇죠. 하드웨어면 이미 어. 중국 업체들이 그 전 세계 시장을 삭스했겠죠. 예. 예, 이거 좀 흥미로운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방송을 위해서 마무리하라는데 제가 그 팀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앞으로 월보나 이게 그 이제 기업 분석 월보가 네네. 나오면 저한테 좀 링크나 아유, 좀 주시면 그 월보만 가지고 업체를 이렇게 리뷰하는 네. 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뭐 그 뭐 함께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아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자 여러분 벌써 이제 더 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하라는 강력한 앞에 이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못 보신 방송은 이게 녹화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키움증권 그 레포트 월간은 어디에서 보는 거죠?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그 가시면요 그 자료실에 항상 이제 링크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로그인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와서 보셔도 된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팀장님 벌써 한 50분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또 기회 되면 팀장님 네. 보셨으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